안녕하세요. 식스타일입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페이커 레더 제품은 절대 구입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두 개나 사버렸어요.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식스타일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좀 가장 망설이는 그런 소재가 있다면 저는 가죽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유튜버 분들이 다루기도 했었고, 많은 코디 방법들이 있지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가격대가 높죠. 램스킨 제품 괜찮은 거 사려면 20만 원 가볍게 넘어가니까요. 하지만 요즘에 도메스틱 옷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다 보니까 뭐 가죽 제품들이 독보적으로 비싸다라고 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가죽이라는 아이템이 주는 이미지가 여러분이 도전을 하는데 망설임 많이 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잘 올릴까? 라는 생각과 함께 가격대가 높다 보니까 구입을 하고 입지 않을까봐 도전을 더 망설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많이 추천하는 게 비건 레더 제품이죠. 가격도 저렴하고 디자인 종류도 많다 보니까 쉽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무신사에서 비건 레더 제품 하면 쌍벽을 이루고 있는 두 제품을 직접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 제품을 직접 구입해서 좀 꾸준하게 읽어봤는데요. 이 제품의 장점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좋아요 함 해도 결론만 말씀드리면 입문하기엔 정말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몇년 전만 해도 싼 티가 진짜 많이 나기도 했고요. 이게 팔 접히는 부분은 몇번 있다 보면 이 부분이 막 갈라지고 막 그랬거든요. 진짜 치명적인 거죠. 근데 요즘에 나오는 비건 레더 제품들은 과거에 비해서 품질도 꽤 괜찮고요. 가격대도 10만 원 이하인 제품들 많기 때문에 가죽 제품들을 입문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는 꽤 괜찮은 제품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입한 첫 번째 제품이 도프 JSN의 오버핏 비건 레더 싱글 자켓입니다. 우선 현재 할인가로 8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서 뭐 접근하기에는 꽤 괜찮은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신사 라이브 때 구입을 해서 6만 원대에 개스를 했거든요. 정말 가격이 나이스한 거죠. 나이스! 여러분도 아마 쿠폰에 적립금 먹이시면 7만 원대에 충분히 구입 가능하실 거예요. 우선 가죽을 보시면 예전 페이커 레더 제품들에 비해서 좀 가벼운 느낌도 강하고요. 터치감 자체도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물론 실제로 램스킨 제품과 비교했을 때는 레더의 느낌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이 제품 자체만 만져봤을 땐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예전에 이런 제품을 막 구기면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진짜로 강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비건 레더 제품이지만 이렇게 막 구겼을 때도 자연스러운 느낌이 강했어요. 확실히 가격 대비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 비건 레더인데 이 정도 컬까지 나온다고?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싱글 자켓이 디자인이 심플한 만큼 마감도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감도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는데, 다른 분들은 스크래치가 되게 많았다 이런 평가도 있긴 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뭐 스크래치도 없었고 마감도 꼼꼼하게 잘 되어 있는 등 전체적인 마감은 정말로 훌륭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보시면 오버핏으로 트렌디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봄이다 보니까 핏이 더 중요해지는데, 제품 자체가 여유감 있는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편하게 활용하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레더 제품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디자인 측면에서 봐도 싱글 레더 제품이 거의 기본 제품이기도 하고요. 코디 측면에서도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입문용으로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깔끔한 분위기로 코디를 해주셔도 쉽게 활용할 수가 있고, 오버핏이라 제품 자체가 여유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이랑 레이어드를 해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저는 실용적인 부분도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레더 제품이 하나도 없거나 깔끔한 코디부터 캐주얼한 코디까지 좀 두루두루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 또 비건 레더 제품이어도 좀큰 실패하기 싫다 그런 입문자분들에게는 적절한 아이템이니까 꼭 체크해보시면 좋겠고요. 친구야 깜빡했다. 구독하기. 두 번째 제품은 파르테멘토의 비건 레더 필드 자켓입니다. 앞에 도프 JSN 제품에 비해서는 좀더 캐주얼한 느낌이 강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더 프리하게 입고 편하게 툭툭 입을 수 있었던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할인가로 89,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는 쿠폰을 먹여서 64,400원에 구매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쿠폰과 적립금만 잘 먹이면 6만 원대 충분히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만 봐도 확실히 비건 레더 제품들이 일반 레더 제품들에 비해서 가격 측면만 고려했을 때는 접근성이 정말 높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제품의 가죽은 도프 JSN 제품에 비해서 좀 얇은 그런 느낌이 강했고, 좀 빈티지한 그런 무드가 강했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보면 같은 비건 레더 제품이지만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이 제품 터치감 자체는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구겼을 때도 좀 자연스럽게 구겨지기도 했고요. 단 도프 JSN 제품에 비해서 고급스러운 느낌은 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과거에 나왔던 제품들과 비교를 해보자면 뭐 가죽 느낌이 훨씬 더 준수하긴 하지만,
고급스럽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후기를 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 제품 되게 비닐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사실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마 좀 너무 많은 기대를 하셔서 좀 실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뭐 고급스럽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비건 레더인 걸 감안했을 때 저는 준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죽적인 느낌을 봤을 때는 파르트멘트 제품이 못 만들었다기보다는 도포제스는 더 잘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쪽이 가죽적인 느낌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지만 파르트멘트 제품이 도포제스에 비해서 비자연적으로 디테일이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포켓이 사선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착용을 했을 때 손 넣기도 훨씬 편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좀 디자인적으로 포인트가 되었고요. 넥라인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스타일링 범위도 넓었습니다. 그리고 밑단에 이렇게 스티링이 있어서 밑단 기장감을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디테일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도포제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의 개성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스트링 부분이 좀 아쉽긴 했던 게 기장감을 조절했을 때 텐션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 금방 풀리긴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만으로 칭찬을 받을 수 있었지만 퀄리티가 떨어져 버리면 없는 것만 못하기 때문에 이런 퀄리티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같이 들긴 했습니다. 핏 자체는 좀 펑퍼짐한 그런 제품이에요. 저 어깨 라인도 되게 루즈하게 빠지는 그런 제품인 만큼 좀 캐주얼한 분위기가 많이 드러나는 그런 핏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품이 진짜 엄청 크게 나왔거든요. 제가 정 사이즈인 라지를 입었는데 불구하고 너무 커서 소매를 한번 접어야지 입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구입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 사이즈 줄여서 입으셔도 충분하실 거기 때문에 사이즈 고르실 때 이건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코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꽝꾸무드로 쉽게 연출하기 싶은 분들은 툭 거칠기만 해도 그런 무드가 자연스럽게 연출되는 제품이라서 코디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품 자체가 두껍지 않으면서 여유감이 있기 때문에 뭐 후드티랑 매칭을 하셔도 좀 꽝꾸 스타일로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무드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뭐 디자인적으로 좀 포인트를 주고 싶은 분들 좀 캐주얼한 코디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매력적인 그런 아이템이라 생각하고요. 하지만 제품 가죽 느낌 자체가 그냥 비건 레더치고는 준수하지만 큰 기대를 했을 때는 또 큰 실망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이즈가 엄청 크게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구매를 하고 싶다면 꼭 사이즈 하나를 줄여서 입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함 해도 요즘 환경 자체가 이슈가 되면서 많은 브랜드에서 좀 비건 헤드 제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저렴하고 과거에 비해서 디자인 종류도 많기 때문에 가죽을 입문해보고 싶은데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입문하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이런 제품들로 가볍게 한번 입문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식스였습니다. 빠이.